다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감상 중입니다. 자, 오늘은 메일을, 제 메일을 통해서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임팩트 물리 엔진, 과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와, 초미 사건.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씹어줬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피파 13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12월 26부터 적용되는 유 임팩트 엔진은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EA가 올해 초 중순에 운영하던 피파 월드라는 게임 엔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뭔 괴소리지 이렇게 싶었어. 제가 피파 월드 게임 엔진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올해 7월 말인가 8월 초에 피파 월드 서비스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8월 중순 썸머 쇼케이스에서 11월 대규모 포치를 공개했죠. 근데 그때 마침 피파 월드가 서비스가 종료했어요. 피파 월드가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인가 서비스를 했었죠. 이게 피파 월드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온라인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온라인 같은 게임이고 11월 26일인데 엔진 업데이트가 예정이 됐습니다. 예. 인게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지스타에서 게임하신 거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좀 개소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예. 페널티킥도 게이지 바부터 원 맞추기까지 동일한 것 같네요. 아니 밑에만 이런 거 넘기지 마세요. 페널티킥 잘 보세요. 아, 이거 게이지. 게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야, 봐봐! 이거 똑같이 지금 밑에 보이지, 이거? 야, 이거 밑에 보이지, 이거! 자, 근데 그렇게 동일한 거 맞는 것 같, 있습니다. 추측이니까 한번 봐볼게요. 봐보고. 피파 월드는 EA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했다 종료했기 때문에 유 임팩트 엔진의 베타 테스트는 이미 알게 모르게 진행된 거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파 월드 운영 당시 유저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피파 측에서는 바꿔도 좋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했다는 게 뭐 게임이 안 돼서 뭐 유저가 물론 좀 적었겠지만 이미 테스트를 좀 해봤다고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피파 13, 14 이런 건 구매는 가능하지만 피파 월드는 무료로 회원 가입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오픈 베타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되는데 피파 월드 유저분들은 이번 지스타 영상을 보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선수부터. 근데 이런 얘기가 많아. 지금 나도 찾아보니까 사실 뭐 인벤 물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꺼내고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지금. 진짜로. 자, 형님이 16일 새벽에 구매하신 아게로, 메시, 벤제마는 배추에 상당히 좋고 레반도브스키나 호날두, 질라탄, 네이마르, 베일, 모드리치, 제라든도 좋으니 가격 폭이 높은.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야 그럼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윙에는 메시, 호날두, 로벤, 네이마르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야 근데 만약에 얘기 들었어. 이게 만약에 진짜 그 성지 글이라고 하나?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드필더는 그냥 패스 좋고 드리블 수치 좀 높은 애들 쓰시면 될 거예요. 킥코 롱패스까지 좋으면 더 좋고요. 수비는 센터 빅, 스몰로 키 큰 애, 작은 애 하시면 되고 좌우 풀백은 마음에 드신 애 쓰면 되고요. 엔진 업데이트하면 미드필더 패스가 중요해져요.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야 진짜. 피파 월드에서 킥하고 드리블 돌파가 가능한 선수는 질라탄이 유일했다고 생각되며 속도 높은 톱 윙어 드리블러 선수들은 1000% 상향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왜 여러분들한테 믿으라 하냐면,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치스타 2015 엔진 업데이트 예고한 피파 월드에서 완전히 달라진 플레이 기대된다. 잘 보십시오. 이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존박. 존박 기억나지? 이게 피파 운영자님도 얼굴 같아. 여기다 GM 내라주리가 있겠죠? 근데 여기 내리다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봐봐. 임팩트 엔진이 도입된 이후에 드리블이 상당히 강화돼서 드리블 플레이 위주로 게임이 흘러가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피파 월드까지 개량된 최신 임팩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보이나? 이미 말했죠? 피파 온라인 3 개발진들 친숙한 느낌을 전하기 위해 엔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엔진이 교체된 이후에 게임이 상당히 묵직해졌다. 기존의 느낌을 좋아하는 이들이 부담스러워 있을 것 같다. 피파 시리즈는 점점 게임의 템포가 느려지고 점유율을 늘리는 식으로 엔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성향은 피파 온라인 3도 드러난다. 속도감과 변화는 게임성과 발전과 맞물린다. 게임 템포에 대한 조절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일단 시연을 했을 때는 존나 좀 느렸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3 초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존나 느렸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금방금방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G스타에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피파 월드 자체에 조직력 스탯이 추가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뇌피셜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게 나중에 아니면은 그냥 그때를 추억하면서 아이고 그 새끼 지랄했었구나. 근데 만약에 하면 아 씨발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 개인에 있는 스탯이 아닌 팀 조직력 스탯이 추가되는 건데 현재 인벤에 공개된 선수 참여도가 빨강, 주황, 초록 세 가지로 나뉘죠. 피파 월드에서는 선수별 포지션 위치 빨주초로 나뉘는데 조직력을 100을 기준으로 각각의 선수 포지션별 색깔에 따라 일정 수지가 마이너스 됩니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피파3에서는 호날두가 LW가 아닌 ST를 사용해도 문제없이 사용했지만 피파 월드에서는 베지스 포지션이 아니면 팀 조직도 수치가 내려가 세밀한 부분에 있어 게임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들. 예, 아마 이건 각각의 선수 포지션에 맞춰서 사용된 AI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력 100을 맞추는데 아마 선수 간의 국정 리그 팀 베스트 포지션 네 가지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 높은 점수의 초록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대나 팀 캠의 경우 조직력이 스페셜 캠이나 대장 캠이보다 높아지는 P3보다 더 밸런스가 맞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대와 팀케미의 상향이라 볼 수 있으며 평소 수비수나 미들필드 선수를 갖고 있던 플레이메이커 히든 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파 월드와 P3의 차이점이 피파 월드에는 단순히 14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파3는 다양한 시즌이 존재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드록바가 아무도 안 쓰는 개쓰레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드록바는 선호도가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엔진 패치하면 공 받을 때 움직임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역동작이 심하거나 걸릴 위험이 큰 선수들은 유저분들께서 안 쓰실 거고 많은 선수들이 상향받다 보니 화려한 공격수가 다양해져서 시즌별로 몇몇 시즌들은 대장 기준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하하. 추가로 투톱을 사용한다 해도 빅앤 스몰로 가야 침투도 되고 공중볼도 돼서 드록바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보다 확실히 떨어질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캠벨 같은 수비수가 지금 피지컬도 사기인데 빠릿하다고 많이 쓰잖아요. 네. 비대 체격은 분명 엔진 패치하면 체감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아게로 같은 키 작은 비대 보통이나 마른 체격보다 몸이 된다는 장점이 생기지만 캠벨같이 키 큰 비대 선수들은 분명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리는 건 이게 전부지만 피파 월드 운영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었고 해외 주들과 매칭이 된 걸 보면 전세계 피파3에 적용된 유엠픽트 엔진은 이미 알게 모르게 오픈 베타를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개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게 진짜일 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와, 씨발! 이게 뭐였지? 그때 그 자식 말을 믿고 갔었을걸? 와, 이게 뭐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EA가 만든 피파 월드 후기부터 인사마트가 때려치고 바로 글 쓰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피파 월드에 관한 후기입니다. 자, 피파 월드를 했는데 자, 이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픽을 떠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피파 3.13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피파 월드를 한 사람들이 하던 말이 뭐냐면 피파 13하고 14.4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다 찾지 못했지만 G스타에 갔다 오신 분들이 피파 월드 하신 분들이 야 피파 월드랑 비슷한데?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물론 다 카더라 통신이지만 예 선제골로 생각보다 빠르게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피파를 돌아다니는 동료랑 만나면 그냥 오토세리머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피파 13처럼 비슷하게 동료랑 같이 세레머니 하더라고요. 피파 월드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 어제 호날두가 이 세레머니 하는 거 보셨죠? 막 하다가 막 부닥치고 막 동료랑 근데 피파 월드도 그거랑 똑같은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 얼굴 보시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심판이 조치라는 건데 넘기고요.
근데 심 이게 또 이게 또 제가 또 맞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알론소가 지금 뭐 했어? 어제 게임 시작 전에 호날두랑 메시랑 뭐 했죠? 알론소 잘 봐. 잘 봐. 잘 보세요. 뭐해? 뭐해? 뭐하냐고! 자! 미쳤죠? 미쳤습니다. 자,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피파 원래가 다 그런다고? 오케이. 자, 이제 즐겨찾기, 두 번째 즐겨찾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파 온라인 3와 피파 월드의 관계. 자, 고질라님, 이분이 글을 썼네요. 자,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오픈 때부터 꾸준히 현질하며 하루 두세 시간 피파3 즐기는 유저입니다. 한 8,90,7은 것 같네요. 제 피방, 피방질, 피방 이벤트까지 하면 100 가까이 안 물어봤고요. 구단가치는 6,7억 됩니다. 구단가치 싸웠고요. 그런데 지금 설날 이벤트로 2,3,7러도 제 구단가치는 나올 것 같네요. 허무합니다, 씨발. 아, 씨발 안 했고요. 초코게임을 좋아해서 이렇게 즐겨왔는데 우리 돈순 유저들을 돈쓰게 할까 국립만 하나 해봅니다. 차라리 시즌카드를 만들지 말고 선수 재계약 비싸서 내리고 자, 내리고. 쓰다보니 피파 월드용 홍보글이 됐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e스포츠 재계약 파기 후 피파 온라인 3는 1, 2년 안에 종료하고 피파 월드를 전세계 상대로 정식적으로 오픈하지 않을까? 예? 뭔 개소리야 갑자기? 자, 이건 개소리였고요. 아니, 피파 월드 관계 있다고 그래서 자,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이거 개소리였습니다. 이분이 글을 다시 썼습니다. 피파 온라인 3 새로운 엔진은 피파3 엔진은 피파 월드 엔진입니다. 정확히는 피파 13 플러스 알파 엔진. 피파 월드 EA가 전세계 대상으로 부분 유료 오픈한 게임 올해 초 베타 테스트만 하고 종료. 베타 테스트만 하고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만 하고 종료를 한 거죠. 아, 이게 어느 정도 있나. 그러니까 미리 EA에서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예, 베타 테스트만 했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망했다고 한 애들은 그냥 조똥으로 그냥 찾아본 겁니다. 예, 물론 이게 맞지 않지만. 이 전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태클 환영. 자, 태클 하겠습니다. 자, 태클 제가 세 번 정도 할게요. 자, 태클 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자, 태클 좀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피파월드 유저였습니다. 4114 식상 손트로 구성 핑퐁 패스 순간이동 바페 95% 골대야 톡시 플레이의 환멸을 느끼던 참에, 아니, 왜 갑자기 소설을 쓰죠? 피파 월드는 오아시스였죠? 오, 그렇습니다. 묵직한 슈팅! 밀드부터 풀어가는 패스 플레이. 묵직한 슈팅. 여기서, 지스타에서 게임했던 게 떠올랐죠? 미들부터 풀어가는 패스 플레이. 사실, 새로 나오는 제가 했던 엔조이 페스티벌에서 했던 4114 포메이션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미드부터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1-2-1-1 했고요. 그걸 한 결과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예. 중거리 찬스에 맞게 중거리 확률 증가. 자,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었죠? 존박이 말했었죠? 그, 한승엽 해설위원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똑같아버려요. 예. 근데 중거리 찬스가 사실, 피파 올드에도 잘 들어가지만, 거기에도 좀 잘 들어가거든요. 예. 주요 골루트는 사이드 드립으로 가까운 거리 크로스 헤딩, 로빙 패스 단독 드리블 슛. 로빙 패스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어제 라켓치트로 큐떡이 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노마크 중거리 슛. AI 좋은 선수인데, IA라 적으셨네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나이가 좀 진작이 됩니다. 자, 좋은 선수에게 스루 패스 등등이었습니다. 피파월드의 주요 컨텐츠로는 얼티메이트가 있는데, 그 많은 플레이를 하면서 키 크고 덩치 크는 선수로 어거지 몸싸움 드리블 하면서 플레이 경기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루니, 아게로, 호날두는 제외. 물론 이 얘기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40분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되겠죠? 패치하고 나서 아 진짜! 감스 말 괜히 믿었네 씨발! 아 감스가 그냥 말 믿지 말아야 할 때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 안 살 거 그랬네. 근데 한 명 와 미쳤다! 야 루니 진짜 사기 됐잖아! 이게 뭐야! 와 개 미쳤다! 둘 중에 하나 바뀌겠죠? 예. 자 맞아요! 오 갑자기 저랑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이 사람 뭐죠? 이 사람 뭡니까? 11월 13일 올렸는데 저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제가 말하는 걸 갑자기 대화를 했습니다.
피바 온라인 공식 지적 톡톡 격수가 세인진 내도 먹힌다는 글을 보고 빡쳐서 쓰는 그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플레이는 못 해봤지만 시연 동작 움직임과 골 세레머니 보고 100% 확신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하는 거야. 어? 나도 솔직히 뭔 개소리인가 했는데 나도 그 동영상 보고 나도 이거 하는 거야. 사실 이게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혼란을 드릴 수 있어서 사실 이 방송이 좀 도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카더라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